다음이 이비분입니다. 이비분. 이비분은 이 주제를 끌어오는 대목입니다. 이설 인년분하니 5분 바뀔 때마다 앞에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미 인년분을 설했으니 이상으로 인년분 설명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인년분을 설했으니 다음 이비분을 설하리라. 이비분 주제를 세우는 대목. 마하연자는 마하연이라는 것은 대성의 어원 마하야나를 음사한 말이요. 마하연이라는 것은 총이 사람의 총괄적으로 설명할 적에 두 가지가 있으니 마연을 두 가지로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운하인고 어떤 것이 둘이 되는고? 일자는 법이요. 법이다. 대성을 법과 의로 설명합니다. 마연은 법이 있고 의가 있다. 법. 존재 자체가 법이에요. 법. 마연 법. 이자는 은이라.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다음 구절, 이거 아주 기실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소은법자는 말한 바 법이라는 것은, 법이 뭐냐? 말한 바 법이라는 것은 이 중생심이니, 이르되 중생심이니, 중생의 마음을 법이란다. 예. 기실론에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그 말, 구절입니다. 대성이 법과 이로 설명되는데 법은 뭐냐? 법은 다름 아닌 중생심이다. 대청상 법문에 이제 이걸 또다시 나오죠. 기실론 내용을 요약해 만들어 놓은 대청상 법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한 바 법이라는 것은 이르되 중생심이니 이 마음, 중생심, 이 마음이, 시심이 능섭일체세간출세간법이라 곧 일체세간출세간법을 섭한이라. 마음이 섭한다, 포섭한다, 안으로 걷어들인다 이 말이야. 마음 안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걷어들인다. 세간법, 출세간법. 세간은 이 세상, 생매라는 세계, 유의법의 세계고 출세간법은 생매를 여인 세계, 무의법의 세계죠. 불교는 출세간법을 알아가지고 세간법을 바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 사상적으로 어떤 이 사회주의가 발달하는 시대거든요. 이 소셜리즘. 현실의 문제를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겨. 과거 자꾸. 그 우리나라도 요즘 인연교육 시작돼 역사, 초등학생들이요. 유교사회를 잘 몰라요. 유교사회는 무슨 전쟁, 일본하고 싸웠던 전쟁이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많대요. 일본하고 싸웠다. 6.25전쟁이 얼마 아니잖아요. 일본하고 싸운 전쟁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많대요. 임진왜란 잘 모른데 왜 역사를 옳게 안 가르쳐? 이게 문제예요. 역사를 옳게 안 가르쳐요 우리나라. 이 사회주의가 발달하면은 현실 문제를 우선으로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계획하자, 계획을 부르짖고 이거 누구 처우스자 시비를 자꾸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이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문제되는데 전부 세간법 위주로 생각하거든. 그런데 부처님법이 출세간법이요. 부처님이 출가한 게 왕이버리고 출가했잖아요. 그게 출세간법,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법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인데 도를 배우는 게 그 출세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스님들이 뭐 법문 공부하는 걸 자꾸 그게 뭐 이 현실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요. 이러면 곤란한데 그런데 사회의 어떤 그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서 그런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불교가 출세간법에 대한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자들이 도전을 받는 판국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또 스스로 이념에 감염되면은 출생합법을 소홀히 하게 돼요. 예, 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여하튼 이 말은 세간법, 출세간법을 섭한다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중생의 마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영원한 거잖아요. 뭐 영원하단 말도 그 어폐가 있는 말인데, 그 서산 스님의 개송에 보면은 발백 신비백, 머리는 휘어지지만 마음은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고인정무설 옛사람들이 일찍이 설하더니,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말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정득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산 스님 친구 만나기 위해서 지리산 몇 때도 남은 쪽으로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네, 말 앞을 지나가다가 다우는 소리를 듣고 깨쳤다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서산 스님 오도송의 하나입니다. 근본 일성계하고 오늘 따보는 소리 한번 듣고, 장부 능사필이라 장부해야 될 일 다도 마쳤다. 네. 이제 마음은 휘어지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하늘은 나이가 안 들잖아요. 지상에 있는 사물은 나이가 들어도. 이게 출세관법이에요. 이게 지상의 사물만 가지고 자꾸 생각해가지고 분석하고 어떤 현실이라 어떤 문제의식만 제기해가지고 여기 그것도 필요하고는 필요하지. 그건 방편이에요. 불교에서 볼 때는 방편바냐, 방편이요. 본법이 출세관법인데, 이걸 이제 어떤 가치의식에서 잘 모르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하여튼, 이 마음이 세관법, 출세관법을 섭하지라, 섭하는지라. 이 마음을 의지해서, 중행심 이 마음을 의지해서, 마연의 뜻을 현지하나니, 마연의 뜻을, 뜻은 뒤에 최상용산대로 설명되는데, 뜻을 나타내 보이나니. 아이고, 어째서 그런 거, 이 말이야. 어째서 무슨 까닭인가. 왜냐하면은, 이 심진여상이, 여기서 이제 마음을 진여, 뒤에 가면 생멸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진여란 말을 썼습니다. 이 마음의 진여의 모습, 진여상이 참되고 한결같은 모습, 불생불멸하는 그 당체, 이 마음의 진여상이 곧 이 마연의 체인 까닭이며, 마음의 진여의 모습, 진여상이 마연 자체다, 이 말이에요. 마연이 뭐냐? 우리 마음의 진여의 모습. 진여상이 바로 마음의 본체 자체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뒤에는 시, 심생멸인연상이, 그런데 뒤에는 이제 생멸인연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마음의 생겼다가 소멸되는 생멸인연상이 능이 마연의 자체 상가 용인가닥이니라. 예. 이래서 이제 진여상과 생멸상을 얘기합니다. 진여상. 마음이 진여와 생멸의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는 문호를 설명하죠. 이게 이제 법 설명에서 나온 말이고, 예, 소은 의자는 법과 은대, 의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말한 바 의라는 것은, 뜻이라는 것은 곧 세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셋인고, 첫째는 체대니, 체대. 그 바탕, 체가 크다. 이건 사물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체. 뭐든지 이 그릇이 컵이 있다면 이 체는 뭐 흙이라 해야 되나요? 흙으로, 도자기가 흙으로 만드니까. 모양은 이 뭐 이 원통, 이리 둥글게 모양. 이 뭐에 쓰는 거야? 찬물 담고, 뭐 찬물을 담아서 운반하고 저장하고. 이 최상용 3대. 모든 존재하는 사물이 3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3대. 체대니 이르되, 여기서는 마음의 실체 체대를 말합니다. 일체법이 진여평등해서, 일체법이 진여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진여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법문이죠.
일체법이 진여 탱등해서 진여 진실하고 참되고 한결같은 그대로 차이가 없는 것, 차별이 없는 것.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아니하는 까닭이요. 증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그게 신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능경에는 이 마음과 허공을 비교합니다. 공생대각 중 허미 여해 일부발이라. 허공이 우주의 무한한 이 공간, 이 허공이 대각 가운데서 생겼다. 대각이 우리 마음이에요. 대성신이에요. 대각 가운데서 생긴 것이 바다 가운데 한 거품이 일어난 것과 같다. 여해 일구반이라 이랬고, 또 원각경에서는 무변허공이 각선현발이라 비슷한 뜻이에요. 각 없는 허공이 각에서 나타난 바다, 각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뭐로 보느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공간, 우주 이걸 내는 근본이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내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초시간, 초공간적인 어떤 그 당체인데, 이것에 의해서 시간적인 상황과 공간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이 전개된다는 걸 이제 연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불교 교리에서 연기설이 주축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는 요 상대니 상 모양이 커. 이 마음의 모양은 어떤가? 상대가 그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르되 열애장이, 여기서는 마음을 열애장이라, 열애를 저장하고 있다. 열애장 사상, 열애장 연기설 이런 말이 있다 했죠. 열애장이 한량없는 성품공덕을, 무량성공덕을 구조 갖춘 연고요. 마음은 한량없는, 마음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도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잖아요. 비행기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부 마음. 인간이 과학 문명을 발달 내지 발전시켜서 이뤄놓은 것이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주 만상이 전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열애장이 한량없는 성공덕을 갖추고 있다. 마음이 있으니까 법이 있는 거고,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니,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이 무량성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삼자는 용대니 작용이 크다. 용대, 최대, 상대, 용대, 이 삼대가 마하연 대승의 의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능이 일체 세간 출세간 선인가를 내는 연고라. 세간과 출세간의 좋은 원인과 결과, 이 마음의 작용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승이다. 법과 이 설명을 여기까지 마친 겁니다. 여기까지. 이 대성이 어떤 게냐, 다시. 일체 재불이 본래 탄바인 연고며, 재불이 대성을 타고 부처님 할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 재불이 본래 탈성자, 탄바인 연고며, 일체 보살들도, 보살이, 이 말이에요. 모두 이 법을 타서, 이 대성법을 타고서, 열애지에 이르는 연고니라. 열애의 지, 열애의 땅이라 해도 되죠. 땅에 도착한다 이르는 용건이라. 여기에서 대성의 법과 의를 정립하여 이 대목에서 해설을 봅니다. 최상용 3대를 얘기하고 있다. 3대 1, 2, 3 벌써 나왔죠. 1심 2문 3대. 대성 자체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자체가 법이라는 것이고, 대성 자체는 법이다. 그 대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뜻이자, 이 민주주의 할 때 의자가 뜻이자 같은 뜻입니다. 의인 것이다. 논주 만행은 기실론의 근본 핵심이 되는 말을 바로 법은
중생의 마음이라 했다. 이거 법이 다른 게 아니고 중생심이다. 마음이 곧 일체의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는 현상인 세간법. 시간적인 상황, 공간적인 상황. 이걸 유의법이라고도 하죠. 유의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출세간법을 거둔다. 안으로 거둬넣는다. 무의법. 거둔다고 하였다. 이 말은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교의에 해당하는 말. 이걸 하박에서는 한계가 일체유신조로 하잖아요. 일체가 오직 유신계 같은 게 있거든. 예. 심려공화사 조종용음 일체세간 중 무법이 부족. 이런 말. 유심대의를 나타내는 계속이라 해서 유심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진여와 생멸의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마음의 본체가 일체 사물과 더불어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전부 객관 경계에도 같아 있다는 거예요. 뭐야, 저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육교단경에 나오는 얘기. 육교스님이 처음 이제 오조스님으로부터 그 법을 전해받고 피신생활 하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냥꾼들 심부름이나 하면서 산속에서 은둔 생활을 16년? 네, 남짓하지요. 뭐 17년. 그래 이제 가만히 보니 안 되겠어. 지금 이제 나타 정체를 나타내가지고 불법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어. 그래서 찾아간 것이 그 법성사 인종선임 처서거든. 법성사. 그때 인종스님이 점잖은 스님이었는데 열반경 사림을 하고 있었어요. 열반경을 강설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승속 대중이 막 그 법문을 듣고 이러는데 법회가 끝나서 교수님 그 마당 한쪽 가서 여사체 옆에서 어서는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절에 젊은 스님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마루에 앉아가지고 마침 마당 저쪽 가에 깃배를 세워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깃발이 막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한 스님이 아이고 바람이 불어 깃발이 흔들린다. 이렇게 하니까 깃발이 흔들린다. 이러니까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는 거지. 한 마리 거드는 거예요. 야, 네 눈에 저 깃발이 움직이는지 바람 움직이는 게 보이냐? 그래도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귀가 풀리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지 바람이 안 불면 귀는 움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귀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야 인마 네 눈에 깃발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바람 움직이는 게 보이냐. 깃발이 움직이는 주 스님이 자꾸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서로 지주장이 옳다고 언쟁을 하고 있어. 그걸 그때는 정체를 드러내기 전의 노행자 교수님 듣다가 한마디 말창견을 하잖아요. 스님, 예, 두 스님만 다 틀려서이다. 예? 그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요. 이랬다잖아요. 육교당경 그대로 나와요. 이 젊은 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보다 뭔가 더 뜻깊은 심오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보니 허술하고 생겼는데 눈에서는 광채가 빛나는 것 같거든. 뛰어갑니다. 인종스님한테. 뛰어가. 조심스님, 큰스님, 큰스님. 왜 그러냐? 이상한 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술하게 생겼는데 얼굴 눈에서는 광채가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언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종선생님 깜짝 놀라가지고 모시고 오느라 그래 이제 두 젊은 스님이 가서 실례하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잠시 뵙자고 합니다. 네, 때가 된 줄 알고 따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참 인종선생님도 점잖은 스님이지 딱 예를 갖춰 공손히 대하면서 내가 조사의 법이 남쪽으로 전해갔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법을 전해받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까? 요즘 이제 노인자가 때가 왔다 생각 사실 내가 동산에서
그 오자스님 회상에서 항매산에서 법을 전해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인정선생님 그냥 큰 절을 하면서 예를 갖춰 그래 잘 오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유황 조사를 받고 은둔 생활 마치셨으니 이제 스님이 되십시오. 우리 삭발 해주고 머리 우리 말하면 상자 삼은 거요. 상자를 삼았는데 법원님이 조사위를 전해받아. 너 육교수님이 행자 때 법 전해받았잖아. 법으로는 육교수님이 법사가 되고 인종수님이 법제자가 되는 거야. 묘한 그런 관계가 맺어졌죠. 여러분, 그 선, 육교 당연히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마음. 그래서 불교는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주제다.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데 마음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마음, 그것이 영원하고 무한하여 절대 평등하여 완전한 한결같이 느는 일도 주는 일도 없으며 모든 차별을 떠나 있는 것을 본체가 크다는 체다로 설명하고 마음 자체가 열애를 갈무리하고 모든 일을 성취하는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마음의 본래 크고 큰 모습이라 하여 상대라 하고 다시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좋은 원인과 결과를 발생하는 것을 마음의 이대한 본래 작용이라 하여 이것을 용대라 하였다. 이 3대의 의미를 지닌 마음의 법이 바로 대승, 곧 모든 중생을 실어 열반으로 운반해주는 큰 수레며, 이제 대승을 해석하면 큰 수레란 뜻이잖아요. 부처님과 보살이 본래 이 수레를 탄다고 하였다. 마음의 이치, 그것이 실로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인간의 의식에 일어나는 모든 관념적인 것이 마음에 의하여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존재의 이유를 마음이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마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근본이에요.